오늘은 제가 이 슈레이드 나이프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슈레이드 나이프 중에서 여기 보시면 SCHF51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요게 2016년 작년에 나온 신형 모델이에요. 그리고 아직 올해는 슈레이드에서 신형 모델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가장 그 슈레이드 서바이벌 라이프 모델 중에서 가장 신형 모델인 것 같아요. 겉박스 포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슈레이드 마크 있고, 이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슈레이드 SCHF51. 칼집은 전체적인 나일론 슈츠고요. 그리고 양쪽에 파라코드가 달려 있고, 이건 잠시 여기 놔두고, 여기 설명서 들어 있고요. 그냥 원문 설명서예요. 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냥 워닝 경고 같아요. 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어떻다 뭐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는 워닝 사인이고요. 그럼 일단 박스는 제가 치워놓고요. 일단은 제 나이프를 꺼내볼게요. 일단 슈츠부터 보시면 슈츠 내부에 이렇게 플라스틱 칼집이 따로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을 꺼내고 뺄때 따로 이제 뭐 칼날이 이 슈츠를 자른다든가 하는 걸 방지해 줄수 있겠죠.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 내부에 소형 파우치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파이어 스틸. 여기서 불을 붙일 수 있는 파이어 스틸이 들어있고요. 네, 파이어 스틸을 걸을 때, 카메라를 제가 건드렸나 봐요. 조금 흔들렸어요. 요 파이어 스틸을 이제 긁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 그럼 스트라이커로도 긁기도 하는데, 요 나이프 칼등으로도 긁을 수 있으니까 굳이 스트라이커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칼을 가는 돌이에요. 이게 뭐 다이아몬드 스톤인가 그래서 야외에 나갔을 때 급하게 내가 칼날을 살려야 될때쓸수 있는 이제 칼 가는 돌이네요. 이 들어있고요. 여기 슈레이드 마크 있고. 그래서 슈레이드사의 정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또 넣어놓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허리에 거는 허리에 거는 고리 부분.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거는 여기에 이렇게 제봉이 돼 있어서 끼우려면 허리끈을 풀어서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벨크로 처리가 돼 있어서 허리끈을 굳이 풀지 않고도 끼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슈츠는 여기 놔두고요. 이게 이제 나이프. 요게 칼 전체 길이가 한 11인치대 정도 돼요. 11인치대 나이프니까 뭐 그런대로 중대형급 나이프겠죠? 그리고 무게가 한 700g대. 700g대면 보통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손도끼가 한 900g대거든요? 그러니까 손도끼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예요. 그리고 날 두께가 보시면 거의 5mm대 정도 두께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일반 다른 나이프랑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모라 컴파니언 나이프. 거의 2mm대 정도 갈두께를 가지고 있는 나이프인데 반해서 이거는 거의 5mm대예요. 거의 제가 칼 두께를 한번 재 볼게요. 줄자가 보시면 이게 두께가 보이려나? 초점이 맞아라. 5mm 조금 더 나오거든요. 한 5.5mm 정도. 칼 두께가 5.5mm에 무게가 700g 정도 나가는 나이프라서 웬만한 뭐 도끼 역할까지도 가능한 나이프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나이프들을 서바이벌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라이프가 꼭 갖춰야 될것 중에 필수 요소가 어떤 상황에서도 날이 제 역할을, 칼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나이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벽에 나이프를 꽂아놓고 밟고 올라서기도 해요. 특히 나무, 높은 나무 위에 과일을 따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나무 위를 오르기 힘들면 이거를 나무에다가 박아놓고 그걸 또 이제 디디고 올라서서 과일을 딴다든지 뭐 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칼이 견뎌내 줄수 있어야 보통 이제 서바이벌 라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라이프예요, 요게. 그리고 보시면 손잡이가 PP 재질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고무하고 플라스틱의 한 중간 재질 정도 되는 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약간 젖어도 미끌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금도 잡아도 뭐 튼튼하게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핑이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앞쪽에 핑거 가드가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뒤쪽에 이런 이제 핑거 가드 같은 게 있는 칼들은 그 이유가 이제 그 초핑을 할때 보통 이제 이런 서바이벌 라이프는 도끼 대용으로 이제 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는 용도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초핑을 할때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보다 많은 힘을 받아서 초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도끼처럼 잘라낼 수가 있어요. 물론 칼날도 두꺼우니까 바토닝 하는데도 큰 무리수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요게 그 슈레이드에서 나오는 그 고탄소광 재질이 보통 1095 재질을 쓰거든요. 그래서 1095는 그 고탄소광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탄소광 라이프예요. 그리고 코팅은 이게 아마 티타늄 코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팅이 벗겨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고탄소광들이 아무래도 스테인리스 광에 비해서 녹이 좀잘 쓸다 보니까 이게 코팅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슈레이드 SCH-F51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올해도 슈레이드가 아마 신형 칼이 나오면 어떨지 사실 좀 기대가 좀 돼요. 이게 지금도 아마존에서 가격이 한 50불대 정도 되는 나이프인데, 웬만한 그 BK2 같은 거, 저기 그 K바에서 나오는 BK2나 요런 게한 150불대 나이프만큼의 성능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슈레이드가 그래도 역사도 오래되고 꽤 괜찮은 나이프를 만드는 회사라서 올해도 아마 신형이 나오면 또 괜찮은 좋은 나이프가 나오지 않을까. 요게 이 나이프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 컨슈머 어워드 상을 받은 나이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나이프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나이프이지 않았을까라고 뭐제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진핑 있고 그다음에 핑거 초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여기다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페더스틱 같은 거 만들 때이 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슈레이드 SCH-51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칼인 것 같아요. 뭐 튼튼하고, 그리고 있어야 될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는 라이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오늘은 슈레드의 SCHF-51이었고요. 다음에도 제가 새로운 라이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라이프가 많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